내년에는 연락 자주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형사 잘 지은 것 같아. 그럼 기록이 있는 경우는 혹시 통신사항이 기록이 아예 없다면? 일단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통신사 기록이 아예 없다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애들 문제로 전화 자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즘 통신사 사실조회 기록 자체가 안 와. 당장 더 떠오르는 입증 방법이 없어서. 그럼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니까 그 뻔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만한 고생인 줄 알았는데 내 뒤통수라도 치워줘. 다행이다. 실다이지. 관시야. 어머니 또 뵙네요. 또 보네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 나누다가 너랑 같은 회사 다니시는 거 알았잖아. 인연이에요 참. 그러게요. No. 안 그래도 저번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로 차장된장 끓여보려고요. 그런 된장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 타세요. 네. 사라씨 내 방으로. 우리 할 얘기 있잖아. 네. 사라씨 내 방으로. 우리 할 얘기 있잖아. 네, 오케이요. 내 방으로. 와 대박. 이거 와. 여기 들어온 지 약 좀 시간째쯤 됐네. 방을 못 들어가. 으르르르르르 으르르르르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걸 제가 변호사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사라 씨가 생각한 결말이 뭔지 뭐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해봐. 궁금해서 그래. 근데 왜 저한테 사라씨 사라씨 그러셨어요? 다들 최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내 연녀들은 꼭 그걸 묻어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제가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내 연녀 아니었어?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이미 남같은 사이였잖아요. 남보다도 못한. 뭐 학원 다니니?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응? 어떻게 둘이 동시에 받았네? 누가 커플 아니랄까? 내 사무실에 CCTV랑 시합했어? 그러려고 나한테 니네 공장 나가본 거 있잖아. 창의적인 사람이었네. 그렇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지금 이거 찌라시 사실입니까? 명예훼손? 우리 회사 내 명예는 유산 대표 변호사 차변에서 어디냐고! 차변에서! 근요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D가 떠들썩하다고 한다. 이영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지금 이거 찌라시 사실입니까? 일부 사실입니다, 대표님. 일부 사실입니다. 내가 정리하면 데이크 들어가세요. 정변이 왜? 이혼팀 수입을 잃었더니 이제 내부에서 조달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차 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시죠! 대표님. 저 대답을 해보세요. 하하하하. 저 피해가 생겼어. 이리 타이크 마스터 갈게요. 이거 사실로는 거치지도 않은 찌라시고, 이거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사생활인 건데. 일단 들어가시죠. 명예훼손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회사입니다. 내 명의는! 수습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문 열고 들어와야 돼? 문 밖으로 못 들어올걸? 아니 그건 그러네. 어, 이랬는데 들어온다. 이랬는데 들어온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 이 정도로 이혼하면 세상에 나가날 가정이 있나? 결국 그거지? 넌 이 와중에도 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근데 굉장히 떨립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아니 카드키가 안 와가지고. 물어보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렇게 다가오길래. 여기 시간 흐름대로 가가지고 막. 두 번째 씬이라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한데. 첫 번째 씬 굉장히 카드 왔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 바꿀 거야?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제 당신 나한테 아내도 여자도 제이 엄마도 아니야. 준비되면 연락 줘. 아이 너 찍어내. 큰일 날 사람들이네. 어 좀 봐.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와 근데 이거 왜 찍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아니 원래 해야지 하더라도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상이를 이해를 해야 찍으니까 지금 조금씩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걸 찍은 거는 분노할 만하다. 제 휴대폰 갖다 줬어? 아까 갖다 준다며. 어떻게 하는 거야?